창의력이 쑥쑥 슈키라 글짓기 퀴즈. 글짓기 퀴즈. 급했다. 슈키라 퀴즈 시즌2. 오늘은 글짓기 퀴즈로 함께 하는데요. 속담의 앞부분을 제시어로 드리면 그 뒤를 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 정답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을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재밌게, 재치 넘치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역시 그 저도 같이 글짓기를 할 거고, 아, 오늘 미리 써봤어요. 굉장히 쉽게. 쉽게 썼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답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낸 분들께 특별히 선물 두 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보낸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슈키라 글짓기 퀴즈 오늘의 제시어 발표할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해서 뒷부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바로 이 부분을요 바꿔주시면 되는데, 선물 팡팡 쏴드리니까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 받을게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 방탄소년단의 NO!